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툰TV의 비툰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무엇이냐면요. 호석이랑 있었던 에피소드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연습이 끝나고 나서, 저녁이었죠. 저녁에 있었던 아주 작고 재미난 얘기를 갖고 왔는데, 때는 아마 2011년도죠, 또. 2011년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이었던 것 같고, 제가 숙소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었었나? 조금 지나고 나서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연습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숙소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숙소에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고, 한 12시가 넘었나? 아마 그때쯤 됐을 거예요. 근데, 저랑 이제 호석이랑 이제 애들은 이제 씻고서 이제 자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씻고 나와가지고 TV를 보고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WWE 그 프로레슬링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Are you 그래서 sure about that? 프로레슬링 채널을 이제 TV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호석이도 이렇게 씻고 나오더니 막 이제 자기 전에 준비를 하고 옷을 막 갈아입고 이러는데,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야, 지현아, 뭐 봐? 그러니까, 이거 너 WWE 알지? 옛날에 그 알지? 막 레이미스테리오 나오고 알지? 그거 알지? 그러니까, 같이 보자 하면서 이제 둘이 이렇게 TV 앞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팔짝 끼고서 이제 다리에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샤워를 하고 나와가지고 제가 팬티 바람을 있었거든요. 저는 제가 팬티 바람으로 있었는데, 팬티 바람 있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다가 제가 이렇게 방바닥에 이렇게 굴러가지고 이렇게 등을 이렇게 뒤에다 탁 누웠어요. 누웠다가 그거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등을 이렇게 바닥에 씻고 나오면은 그 촉촉하잖아요. 몸이 촉촉한 상태에서 바닥에 들러붙었다가 쫙 떼지면은 이게 이 공간 이 사이에서 그 공기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쭉 눌리면은 이게 방귀 소리처럼 빵! 이 소리가 나요. 빵! 이 소리가 나는데, 그거를 보고서 호세이가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뭐야 하면서 자기도 따라 해보겠다고 하면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땅 했는데, 이 소리가 빵!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막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빵빵빵빵빵빵 막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이렇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저희가 TV가 이렇게 옆에 있으면은 이 옆에 이제 또 방이 있고 방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방문이 이렇게 쓱 열리더니 남준이가 이렇게 상상하더니, 얘들아 좀만 조용히 해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호석이랑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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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준아 미안해 자 미안해 그래서 하고서 딱 들어가더라고. 근데 둘이 호석이랑 또 재밌어가지고 이것만 하다가 갑자기 호석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지훈아 너 그거 할수 있어? 그러니까 뭐? 뭐? 그러니까 그 있잖아 막 이렇게 이거 막 이거 있잖아 알죠? 이거 방귀 소리 이거 내는 거랑 그 겨드랑이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할수 있냐 그런 거.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거 장난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옷 입고 있어도 이게 잘안 되는데, 이거랑 그다음에 이 아세요? 종아리랑 이 사이에 허벅지 사이에 넣어도 이게 막 소리가 나요. 근데 그거를 막 호성이한테 보여줬는데 호성이가 너무 신기해하는 거야. 그래서 오, 야, 나도 알려줘, 알려줘, 이랬는데, 제가, 야, 이거 진짜 쉬운 방법이 있다. 이거 누워가지고, 이 허벅지랑 종아리 사이에 손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요. 이 사이에 이제 공기가 들어가서, 다리를 막, 이렇게,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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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방귀 소리 그게, 뿡뿡뿡뿡뿡뿡 계속 나요. 근데 이거를 제가 보여주는데, 호수이가 진짜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보여줬죠. 막, 빵빵빵빵빵 하니까, 호수이가 진짜 너무 큰 소리로 빵 터져가지고, 둘이서 계속 누워서 빵빵빵빵빵 하면서, 막 WWE 프로 레슬링 보면서, 둘이 빵빵빵빵 하다가, 결국에는 또 문이 딱 열리더니, 얘들아 나 내일 아침부터 일찍 연습 있어, 좀만 조용히 해줘. 그래서 나 자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남준이한테 너무 미안해서, 남준이 진짜 미안해 이제 안 할게 하고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 방구 장난 치다가 이제 앞에 프로레슬링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석이랑 같이, 야 우리 저거 성대모사 해볼래?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성대모사를 해? 그러니까 아그 있잖아 막 이렇게 쟤네는 말을 안 하잖아. 그래서 우리끼리 막 뚜시 뚜시 이러면 안 되지 이 자식아 막 뚜시 뚜시 막 이렇게 말장난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장난을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 웃었던 그 밤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진짜 남준이한테 너무 미안했는데, 진짜 둘이서 너무 재밌는 거야. 그게 왜냐면은 되게 지금 보면은 에이 그게 뭐가 재밌다고
방귀 뀌는 그 소리 나는 게 방귀 소리가 뭐가 재밌어요? 뭐그 성대모사 하는 게 뭐가 재밌어요? 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고등학생 그 고2 두 명이 얼마나 순수하지 않아요? 그런 거에 되게 행복하고 재밌으면 느끼는 거. 그래가지고 둘이 막 그거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놀다가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아, 이 추억도 진짜 뭐라 그래, 이거는 또 손에 꼽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재미있었던 추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막 이거 영상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맞다.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구나 했던 기억이 나서 준비를 해와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준비한 영상이다 보니까 또 말도 조리 있게 하지 못하고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추억이 있었다는 거를 또 알려드리고 싶어서, 얘기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또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영상 또 가지고 오겠습니다. 좋은 컨텐츠 항상 준비해 올게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